저는 울산의 강릉아산병원 정형외과에서 무릎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오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무릎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라는 주제로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늙어간 한국, 34년 뒤엔 세계 2위의 고령화 국가가 된다. 여기 보시면 주요 국가의 고령화 속도를 나타낸 표인데요. 독일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나라를 굉장히 빨리 늙어가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2013년도에 진료비가 높은 5대 질병에 대한 통계를 내봤더니 첫 번째가 고혈압입니다. 두 번째가 신장질환, 콩팥에 문제가 생긴 거죠. 세 번째가 급성기관지염, 네 번째가 당뇨병,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당당하게 무릎의 통증이 다섯 번째 많은 질병 중에 하나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 그런 말 요즘 많이 나오죠. 100세 시대라. 진짜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수, 축복일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인병이나 노인병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것들을 잘 조절만 한다면 장수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이 좋은 세상 오래 사는 게 좋다고 그런 말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어디보다 낫다. 장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관절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절염이란 무엇인가? 자, 관절염을 영어로 잠깐 얘기하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스테오란 얘기는 뼈라는 거고요. 아스로란 얘기는 관절이란 얘기고 뒤에 아이티스가 붙은 건 염증입니다. 즉 뼈와 관절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걸 관절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염증이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말을 물어보세요. 고름을 만드는 염증이냐?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거꾸로 가냐? 아, 나이가 50인데 30으로 가고 10살로 가고 깐나네로 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그것 또한 역시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건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에 퇴행성 변화인 마모, 닳는다는 얘기죠. 마모로 인해서 관절의 통증이나 부종, 붓는다는 얘기고요. 변형이 생기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제가 수술할 때, 인공관절 수술할 때 좀 징그럽지만 관절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 손이 이렇게 변형되는 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을 침범을 하는 질환으로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손에 변형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자, 두 번째 환자는 어떨까요? 굉장히 오다리가 됐죠. 무릎 관절을 많이 써서 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까만 선을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체중이 걸리는 선입니다. 어디를 걸려야 되냐면 원래는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안짱다리가 되죠. 오다리라고 하는. 오다리가 되면 체중이 어디 실릴까요? 안쪽 관절에 실리면서 안쪽 관절이 계속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지면 더 좁아지겠죠. 이 관절 간격이. 그럼 더 오다리는 진행을 하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게 되겠죠.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하게 되고 엑스레이 검사 정상적인 무릎입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예쁜 다리를 가졌죠. 엑스레이 상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관절 간격이 이렇게 다 벌어져 있죠. 벌어져 있는 게 좋은 무릎입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돼서 오다리가 되고 다리 무릎이 커지고 이런 환자분들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선도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버리는 오다리가 변형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보려고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연골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도 안 보입니다. 아, 다른 병원 갔다가 저한테 오셔서 아, 그 전에 병원 갔더니 연골이 많이 망가졌고 염증 반응이 있대더라. 엑스레이만 보고 사실은 의사도 모릅니다. 그거는 환자분들의 증상을 보고 의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엑스레이 상에 그런 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MRI 검사에서는 연골을
엑스레이에서 볼 수 없는 연골을 보려고 MRI를 돈 들이고 찍는 겁니다. 굉장히 비싸죠. 아직 보험이 안 됩니다. 무릎에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MRI에서 까맣게 보이는 이 연골이 이쪽에는 없죠. 하얗게 물이 찬 겁니다. 이런 걸 보려고 MRI를 찍는 겁니다. 자, 관절 내시경 검사입니다. 우리 시술한다고, 다른 병원에서 시술하자고 했다. 시술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취하고 하는 관절경 수술인데, 왜 시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수술이라고 하면 일단 거부감이 있습니다. 아, 수술? 이거 해야 되나? 그래서 시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상적인 원래의 내용은 관절 내시경 수술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잘 보이시나요? 정상적인 연골 상태를 관절 내시경을 본 겁니다. 위 내시경 하듯이. 위아래 관절이 깨끗하죠? 일단 매끈하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면 이렇게 연골이 너덜너덜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더 진행을 하면 연골이 다 없어지고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 거고요. 원인을 볼까요?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죠.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자세가 원인이 됩니다. 무릎은 쪼그리고 앉기, 오리걸음, 무릎 꿇기. 다 이 세 가지 다 보편적으로 보면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러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구부러져야 되는데 더 구부리면 관절염이 진행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관절 내시경을 보면 반달 연골이라는 게 여기 찢어졌는데 요거를 그대로 뒀을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얘가 스폰지 작용을 하는 겁니다. 무릎 관절이 망가지는데 첫 번째 방어 역할을 하는 게 이런 퇴행성 반월성 연골판인데 이게 찢어진 채로 뒀을 때는 이렇게 변한다는 거. 예뻐서 올린 게 아니고요. 이런 자세가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방바닥에 앉아서 가부좌 틀고 텔레비 보는 거. 관절염을 진행. 내 무릎한테는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밥 맬 때 이런 자세 안 지었습니다. 제 배는 아니고요. 비만도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입니다. 자, 관절염의 증상이 어떤 게 있냐. 무릎이 아픕니다, 일단은. 관절통, 부종, 무릎 붓는다고 그러죠. 물 차고 붓는다. 그리고 관절 운동이 감소가 된다. 관절염이 오면서 무릎이 쫙 펴지고 150도까지 구부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관절염이 오면 이 각도가 다 안 펴집니다. 구부러지는 것도 한계가 오게 되고, 그게 또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되면 이제 무릎이 운동 범위가 굉장히 좁아들게 되죠. 아, 나 양반 자세가 안 돼. 쪼그러뜨리고 앉는 게 안 돼. 이런 동작이고. 그리고 무릎을 누르면 아픕니다. 아픔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건 애입니다, 사실은. 변형이 오다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젠 정상 무릎 관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식도인데요. 무릎 관절은 어떻게 생겼냐면 대퇴골입니다. 허벅지 뼈죠. 견골입니다. 장딴지 뼈죠. 뼈가 있고 하얗게 보이는 게 관절 연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 도넛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반달 연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소생딸 모양으로 생겼는데 누군가가 이름을 잘못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반달 연골이 됐어요. 근데 그냥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우리는 반달 연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고 밑에도 연골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뼈, 연골, 반달 연골, 연골, 뼈. 다섯 단계가 무릎 관절 이루는 조직입니다. 첫 번째 방어만 이렇게 관절염을 막는 게 이 반달 연골입니다. 중요해서 제가 사체에서 사진 찍은,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있는 사진을 붙여봤는데 이렇게 생긴 게 반달 연골입니다. 얘가 첫 번째 스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의자에 앉을 때 스폰지가 없는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 아프죠? 그러나 스폰지에 앉으면 조금 덜합니다. 방석에 앉으면. 얘가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을 막아주는 반달 연골입니다. 연골이 뭘로 되어 있냐? 연골 세포가 있겠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연골을 외에 다른 기질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콜라겐입니다. 우리 도가니탕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도가니탕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미끌미끌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콜라겐으로 된 관절 연골입니다. 자, 관절 연골 특징을 보면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만든 완벽한 구조물이다. 아이스하키 퍽을 얼음 위에서 했더니 끝도 없이 갑니다, 제가. 잘 아시죠? 평창올림픽 때 대한민국 국민을 즐겁게 했던 컬링의 선수들입니다. 보시면 이 돌이 잘 굴러가라고 겁나게 닦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매끌매끌하게 잘
이렇게 서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게 관절 연골입니다. 그러면 관절 연골이 망가지면 고칠 수 있나요?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요. 안타깝게도 스펀지 같으면서도 탄성을 유지하고 매끄럽고 딱딱한 연골은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젊어지지 않으면 연골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릎 관절은.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고 더 진행을 안 하게 막는 게 의사의 역할이고 환자분들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가연골 세포이식. 세포만 주입해도 다양한 연골 구조물은 만들어낼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세포의 분화를 보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세포가 있으면요. 여러 단계, 여러 것으로 분화가 됩니다. 줄기세포라고 굉장히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처음에 애 때 생긴 세포가 신경으로도 가고 뼈로도 가고 지방으로도 가고 간조직, 근육조직, 심장조직, 혈액 여러 갈래로 분화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가 요즘은 만능, 뭐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뒤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줄기세포에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게 늘어나면서 아 모든 분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내가 내 무릎이 젊어질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줄기세포만 추출해서 주사해주면 조직이 재생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뒤로 줄기세포 치료의 한계가 나오고 있고요. 애도 격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입증되지 않은 치료입니다. 줄기세포 치료. 아직 축적된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증상 호전의 결과는 보였지만 증상은 통증은 좀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관절 연골이 재생이 되냐 그런 건 아직 입증이 안 됐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목표가 이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리적인 스트레스 충격을 받는 거죠. 그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요. 염증에 의한 연골 파괴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절이 손상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1980년도에는 처음에 소염진통제입니다. 이게 소염진통제로 치료를 하자는 얘기가 처음에 대두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염진통제 부작용이 뭘까요? 속쓰리죠. 속쓰리고 심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를 안 넣었는데 독일에서 연구를 하나 했는데요. 비행기 타다 죽을 확률보다 소염진통제 먹고 죽을 확률이 10만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이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00세 시대. 참 좋은 말인데. 100세 시대의 건강 전략이라는 우리 보시면 치료 전략을 짤 때 중요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첫 번째 나이입니다. 나이. 두 번째 활동도. 얼마나 내가 뭘 하고 싶냐. 70이 돼도 스키를 타고 싶어 하는 분이 있고 50이 돼도 나는 그냥 살살 마실만 왔다 갔다 하면 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 전략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 나는 스키 안 타고 싶은데 스키 타는 무릎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의사의 욕심입니다. 관절염의 진행 정도. 요것도 치료할 때 고려를 해야 되고요. 관절염의 진행 속도. 속도가 트랙터 같은 속도인데 가끔씩 차에서 트랙터가 앞에 가면 화나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속도와 KTX처럼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면 치료 방법이 또 달라져야 됩니다. 기대 수명. 우리나라 기대 수명입니다. 2030년도에 여성은 90세까지 산대요. 남성은 6년이나 못 사네. 84세까지 산대요. 그러면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또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0대, 50대, 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때는 내 무릎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릎이 아파? 아침에 일어났더니 일어날 때 아파. 무릎에서 소리가 나? 무릎이 부어?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에 치료해서 막을 수 있는 건 빨리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요 나이 때. 그렇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서서히 진행하는 거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가슴 아픈 얘기 좀 병원 갔더니 관절염이 이제 시작됐네요.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운동과 다른 치료를 하면서 더 빨리 진행한 트랙터처럼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0대 후반에 70대 굉장히 애매한 나이입니다. 밥집이라고 하기엔 쑥스럽고 술집이라고 하기엔 좀
이런 간판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사실은 이때는 치료보다는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체중 조절도 하고 근력도 강화시키고 무릎 꿇고 안 앉고 이런 생활습관 변화도 주고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70대 중반이 넘어갔다. 이때는 아파서 내가 마실 나가는데도 힘들어 몇 번 쉬었다 가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빨리 치료를 해야죠. 빨리 치료를 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죠. 아, 다른 분들이 효도관광 가자고 하는데 아, 나 이거 이만큼 걸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가시라고. 그 나 중국 이번에 장가계를 동네 분들이랑 가는데 난 무릎이 아파서 가도 될까요?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나빠져도 저는 가시라고 합니다. 가야죠. 거기가 좋으면. 언제 갈지 알아서. 근데 인공관절 수술은 내 생에 단 한 번이면 좋합니다. 10년에서 20년 정도 쓴다고 하는데요. 그 생각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릎 수술은 환자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무릎 때문에 죽은 사람 보셨어요? 무릎 아파 절대 안 죽습니다. 그냥 짜증나고 불편하고 옆에 아저씨한테 막 짜증내고. 그래서 무릎의 치료 전략은 결국은 의사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결정은 환자분들이 하는 겁니다. 의사의 역할,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우리 조선명탐정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김명민을 도와주는 오달수, 이런 조력자, 신의 전력 헤르메스 같은 신이 인간들한테 뭔가를 전하고 싶을 때 그걸 전해주는 전달자 역할, 그게 의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질병을 고친 주체는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 애들한테 우리 제가 애가 중학교 초등학생이 있는데요.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저희 환자분들도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질병을 고친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치료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자가관리입니다. 체중 조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력 강화. 허벅지 근력이 무릎에는 제일 중요한 근력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는다든가 뭐 생활습관 변화도 또 하나의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비수술적 치료, 수술 안 하는 치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운동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제가 운동치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 약 먹어도 수술 안 하고도 뭔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수술적 치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자기 관절을 가지고 가는 수술이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한다고 그러죠. 아까 시술이라고 얘기했던 거. 반월상 연골판에 연골 수술은 무릎에 구멍 뚫어서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짱다리 교정술. 다리가 안으로 휘어있으면 안쪽이 계속 망가집니다. 그거를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무릎을 쫙 피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이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어진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겁니다. 내 생에 단 한 번만. 자가관리를 보실까요? 반월상 연골판의 횡파열. 이게 정상적인 연골판입니다. 이렇게 찢어졌죠. 횡파열이라는 건 이렇게 위아래로 갈린 겁니다. 요거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MRI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요거는요. 이런 얼굴에서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노화의 한 과정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2018년도에 저희 스승입니다. 제 스승인데요. EBS 명예에 나와서 약이 되는 운동, 독이 되는 운동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조금만 바꿔줘도 상당히 개선된다. 수술 꼭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과 똑같습니다. 횡으로 찢어진 우리 그러니까 병원 가서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수술을 하자고 했을 때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의견도 들어보시라는 얘기로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넣었고요. 생활 습관의 변화로 건강한 무릎을 지킬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만